조정석 씨 아시죠? 네. 네. 그분이 불륜을 저질렀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인터넷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청으로 봤을 때 진짜인지 진짜일까? 가짜일까?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 견해. 내 견해? 네. 잠깐만. 그 부부궁이 그러니까 작년 7, 8월 달부터 그리고 올 지금 들어서는 해운연서부터 이별의 구설이 들어요. 입설 구설이 들어요. 입설 구설? 지금은 내가 봤을 적에는 뭐 지금 뭐 누구랑 만난다 안 만난다 뭐 불륜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만들어진 지 좀 5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무조건 이 사람이 뭐 바람이 났다 아니면 구설이 났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은 입설 구설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나지 않았나 싶긴 하네 제가 봤을 때는. 아 그래요?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불륜은 아니다? 내가 봤을 때는 불륜은 아니에요. 지금 당장 뭐 결과적으로 뭐 이 사람이 뭐 누구랑 만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말이 지금 돌고 와전이 되고 지금 약간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이런 말이 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. 거미 씨랑 궁합이 좀 어때요? 둘이 불이에요. 둘 다다 내가 봤을 때. 왜냐 한쪽이 약해야 되는데 둘 다 다 자기 궁합에서 그 합의점이 조금은 서로 성격적으로 서로가 강해. 그래서 서로가 조금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쓰냐 내가 쓰냐 하는 게 있어서 조금 궁합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하고 내년까지는 좀 상의 안 한 소리가 조금 나와야 돼요. 안 나올 수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좀 도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요.